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맛있는 가을 열무를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다 먹을게요. 자, 가을 열무. 자, 여기 이렇게 써있죠? 가을 열무 2.2kg. 이 4,000원. 좀 저렴해서 샀어요.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담아 놓으면 한 달은 아주 거뜬히 먹을 것 같아요. 4,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먹을 여기 반찬을 제가 또 오늘 맛나게 해볼게요. 이무는 여기에 요거요. 요거를 꼭 이렇게 손질을 꼭 해줘야 돼요. 여기에는 흙이 많이 묻어 있기도 하지만 딱 달라붙어 있어서 꼭 이 손질을, 무는 이런 식으로 꼭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살랑살랑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, 자, 무가 작으니까 2등분. 무는 4등분을 해서 이렇게 갈라주시고, 이 열무는 꼭 3번을 씻어주셔야 돼요. 열무에는 흙이 배추보다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. 종이컵으로 소금을 이렇게 한 컵으로 해가지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손으로 좀 뿌려주세요. 도중에 꼭 한 20분만 절일 건데요. 도중에 꼭 이렇게 한번 쓱 건드려줘야만이 빨리 절여져요. 그리고 절이고 난 후에는 이렇게 꽁꽁 눌러줘야만이 또 시간이 단축돼요. 이제 절여지고 있는 사이에 양념을 할 건데요. 오늘은 특별히 가을이라 단감을 넣을 거예요. 이 단감을 넣으면 또 맛이 또 색다르고 맛있거든요. 자, 밥을 우선 새수저를 넣고, 이 밥을 먼저 이렇게 물을 넣고 불려주세요. 그래야만 이 믹서기가 알면 밥알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주 잘 갈리거든요. 가을이라 곰고추를 넣으셔도 되고, 그냥 뭐 이렇게 말리지 않는 고추, 홍고추. 근데 말리지 않는 고추를 넣으면 살짝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김치는 그래도 곰고추가 제일 또 맛있는 것 같아요. 7개를 이렇게 넣어주고, 자, 양파 반 개도 갈아주고, 자, 사과 반 개도 갈아주고, 자, 단감. 가을이라 단감이 많이들 흔하잖아요. 근데 단감을 넣으면 또 매실원액을 따로 넣지 않아도 이 단감도 과일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맛있어요. 꼭 가을에는 이렇게 감을 좀 넣어보세요. 단감도 갈아줘. 저는 김치 담을 때 꼭 청양고추를 넣거든요. 근데 청양고추가 조그만해요. 일반 청양고추는 두 개만 넣고, 아주 저는 작으니까 네 개를 넣을게요. 요 통마늘 열하라고 이거 생강 5g 조금만 넣으세요. 생강을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새우젓 뚝 떠서 새수젓, 그리고 까나리 액젓 2수저. 자, 이게 양념 다예요.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만 살짝 추가하면 이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죠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불려지는 동안 한 5분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믹서기에 갈면 돼요. 대파. 요새는 쪽파가 너무 비싸요. 대파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대파 큰 거 하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. 이렇게 도중에 꼭 한 번은 뒤집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. 열무 마지막 간하고 씻을 때에는 물을 많이 잡지 말고 이렇게 짜박짜박 잠길 정도만 물을 꼭 채우세요. 그리고 이게 소금물만 흔들어내서 씻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열무김치가 아마 맛있게 담아질 거예요. 물을 흥덩이 담아버리면 맛나물이 다 빠져버리니까.
양념을 갈아 넣은 걸로 주고요.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좀 추가를 해줘야 돼요. 고춧가루 하나, 다섯 개 하고 이제 깨 뿌려주고 이제 골고루 양념만 너무 막 바락바락 주물리면 풋내가 나니까 이렇게 살랑살랑 들었다 놨다 하면 되거든요.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툴툴툴 털어주면서 요즘에는 날씨가 살랑살랑 하니까 하루 저녁 한 하루 반 정도 놔두면 아마 맛있게 익을 거예요. 자, 마무리 양념은 꼭 이 위에다가 달아에 치고 쑥쑥 양념을 완전히 자,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깨를 살짝 이쁘게 쳐주고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요. 우리 함께 항상 건강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